통합당은 참패의 원인을 찾고 당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인데요. 황수현 기자가 통합당 분위기는 어떤지 전해드립니다. 시대에 뒤처진 인식과 막말, 대안 없는 반대, 유권자들과 정치학자가 꼽는 보수 참패의 원인입니다. 막말이 좀 많이 누적돼 있어서 피로감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정만 만들어버리고 대화 안 하고 그러면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 저기가 안 되잖아. 공천 문제라든지 막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당내 이런 부분들이 매끈하게 정리가 안 된 거죠.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사실상의 해체 명령이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. 잠복팔이하고 뭐 자팔 규정하고 그러면서 그 너희들은 뭔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.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. 70년대 산업화 세대의 감성만으로는 지금 전체 국민을 다 아우를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보편성의 회복, 상식의 회복, 품격의 회복 이런 것들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. 총선 후 첫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지도부 총사태와 비대위 구성 문제가 논의됐습니다. 제창당의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.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보면 지도부는 사퇴하겠죠. 비대위원장으로는 황교안 전 대표가 사퇴하기 전 당 수습을 부탁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유력합니다. 당선자들이 뜻을 모아 김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김 위원장 측은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상황을 수습할 관리형 비대위가 아닌 당 정비 권한을 일임받는 강력한 비대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비대위 운영 기간을 놓고도 조율이 필요한 만큼 김종인 비대위 출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.